네, 오늘 인가 봄축제에 축하 사절단 분들이 오셨습니다. 형원신처럼 판타지 비주얼을 자랑하는 두 분인데요. 아, 그렇다면 이분들이죠. 뱀뱀 김우석 씨.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스맨 뱀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우석입니다. 그리고 두 분 MC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형원 형이랑 또 친분이 있는데요. 네, 친분이 있는데 이렇게 만나니까 또 뭔가 느낌이 다르네요, 형님. 멋있습니다. 이렇게 입은 원래 근데 뱀뱀 군은 사석에서도 멋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해주네요. 네, 네, 두 분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사실 뱀뱀 씨와 우석 씨를 함께 초대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아, 네. 제가 요즘 열심히 K-pop 공부 중인데요. 네네. 두 분 공통점이 꽤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오셨거든요. 네네네. 네, 각자 드라마 예능에서 활약하다 1년 만에 다시 본업으로 컴백하신 데 이어 네. 작사 작곡 참여한 실력파시죠. 아, 그리고 두 분 다 B형에. 오, B형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닭발. 와, 닭발 오셨죠. 저 닭발 진짜 사랑하는데 어떻게 네. 같이 한번 닭발 한번 닭발 모임? 저도 맛있는데 알죠. 한번 가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죠. 두 분이 이번에 반전 매력의 역대급 무대를 선보이신다고 해요. 와. 아, 네, 맞습니다. 시간 여행자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많은 분들이 모르는 저의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무대입니다. 반전 매력이라는 말입니다. 네. 네. 예스. 네, 여기서 잠깐 문득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형원 씨만 아는 뱀뱀 씨의 반전 매력이 있나요? 뱀뱀 씨가 얼굴은 이렇게 귀엽고 깜찍하지만 에헤. 몸이 항상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근데 형도 반전 매력 있잖아요. 또 많은 분들이 뭐 알고 계시지만 근데 무대 밑에서는 아주 순수하고 귀여운 형입니다. 어떻게 되신 거죠, 이거? 네, 우리 우석 씨의 반전 매력도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노래를 잠깐 듣고 왔는데요. 가사 중에 엔딩을 뒤집을 찬스라는 부분이 있던데 오늘 무대 엔딩을 뒤집을 반전 포즈 살짝만 보여주세요. 네, 그럼 아주 살짝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 갑니다. 야, 네. 완전 그 자체네요. 네, 매력 가다주의 뱀뱀 씨와 김우석 씨의 무대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먼저 하이틴 파워 트렌드지부터 4세대 신흥 루키 첫사랑의 무대부터 뮤직 스타트!